한국사 동영모의고사 5회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에 또 뭐가 나왔어요? 비파용동검 나오고 고인돌 나왔으니까 이건 시기의 모습으로 적절한 거, 가장 적절한 거 그랬으니까 청동기 시기죠. 계급이 분화되고 군장이 등장하였다. 타당하네요. 그 초기에 군장으로 등장한 게 단군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답일 거고, 비싸면 토기를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이건 신석기죠. 자, 신석기 시기에 토기가 제작되기 시작한다는 건다알 텐데, 순서도 공부하셔야 되지. 그치? 맨 처음에 이른민무늬 토기, 던무늬 토기, 눌러찍기무늬 토기, 비싸무늬 토기, 신석기 말 청동기 초기에 걸쳐서 있는 게 바로 덧디 색인무늬 토기.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되고, 비싸무늬 토기, 신석기. 3번에, 주로 동굴에 살면서 사냥과 채집을 하였다. 이건 뭐 구석기죠. 누구나 봐도. 철제 무기를 이용해서 주변의 나라를 정복했다. 이건 뭐 철기가 될 거고요. 1번 답은 평범한데, 그럼 청동기 시기의 토기는 어떤 토기가 있습니까? 민무늬 토기가 주류가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대표적인 청동기 시기의 토기는 이건 민무늬 토기입니다. 물론 민무늬 토기가 색깔이 이제 붉은 간토기 형태가 좀 많고, 그 다음에 고조선의 표지유물로서 유명한 것은 이제 미송리식 토기가 좀 유명하긴 하지만 대표적인 청동기식의 토기는 민무늬 토기라고 하셔야 돼. 더군다나 부여 송국리식 토기가 또 대표적으로 남한의 청동기시기의 유적이면서 의미있게 봐도 되죠. 거기서도 민무늬 토기가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괄호 안에 들어가 상으로 오른 것만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럼 2015년 7월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공주지구, 부여지구, 익산지구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 부여지구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는 무엇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슷한 유형의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응용해가지고 이제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이렇게 좀 내봤어요. 그러면 왕궁리 궁궐 요거는 익산에 있는 거지요. 기억은? 니은의 관북리 유적과 나성, 요거는 부여에 있습니다. 디귿의 공산성은 당연히 공주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 능산리고분, 부여 능산리고분, 오케이. 부여에 있고, 부소산성, 부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여 능산리고분은 누구나 다 아실 거고, 익산 왕궁리 궁궐은 요건 익산이라는 건 많이 아실 거고, 부소산성은 비읍자 들어가니까 부여라고 딱 때리세요. 송산리고분은 공주에 있죠. 공주 송산리고분. 미륵사, 익산에 있지 않습니까?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죠? 여기는 부여에 있죠? 그러므로, 부여지구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2번이 되겠죠? 그러면 공주는 또 공주끼리 좀 묶어두시고, 익산은 익산끼리 또 묶어두셔서 이것도 파악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유형으로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주권 어떤 건지 또 익산권 어떤 건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이고 3번 가에서 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그랬어요. 과점법에 대해서 경기 지역의 토지에 한해서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했다. 물론 처음에는 경기인데 태종 때는 전라, 충청, 경상도 지역으로도 수조권의 범위가 넘겨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토호가 될 가능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세종 때는 경기도 내로 환원해서 이제 나눠주죠. 바꿔서. 그래서 사전 경기 원칙이다. 여기서 사전은 수조권상 사전을 얘기합니다. 관리 후 유족에게 수신전과 휼양전을 지급한 적도 있다. 그죠? 수신전은 관리의 미망인에게 주는 것이고, 휼양전은 부모가 다 죽고 어린 자녀들, 그 20살이 안된 자녀들만 남겨져 있을 때 도울 휼자예요. 기를 양자. 와, 도와 길러라 라는 의미로 아버지, 그 관직에 있었던 아버지가 받았던 수조권을, 수조지를 자식에게, 어린 자녀에게 나눠주는 거. 이게 휼양전이죠. 단, 이 수신전 휼양전은 고려 시기의 구분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직전법 때는 폐지가 됩니다. 요거. 자, 그다음에 나는 직전법이죠. 가는 수신전이고 이제 나는 직전법인데 현직 관리에게만 준다는 의미니까. 근데 시행 과정에서 다가 도입돼서 다는 관청에서 수조를 대행해서 관리에게 지급했다. 관수관급 방식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성종 때 관수관급제가 시행되는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국가가 거둬서 국가가 지급하는데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전법 체제에서 국가의 수조권 대행의 의미를 띠고 있는 게 바로 관수관급 방식인 겁니다. 그래놓고
명종때가 되면 16세기에 직전법조차도 폐지가 돼서 관리가 되면 받는 것은 녹봉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기역에 간은 과전세습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죽으면 반납하게 돼 있지만 이런 명목으로 세습을 좀 시켜준 적이 있다. 과전법 체제에서는 수신전 휴량전 명목으로 니은에 나에서는 곧 직전법에서는 경기 이외의 지역의 토지도 지급되었다. 그렇진 않죠. 사전 경기의 원칙입니다. 특히 태종 때는 하삼도 지역으로 곧 전라충청 경상도 지역으로 이급한 시기가 있긴 하지만 세종 때 다시 환원했기 때문에 경기도 내로 지정해서 줬기 때문에 이거는 세종 이후 직전법이니까 곧 세조 때 직전법이니까 경기도 내 한정에서만 지급한다고 해야 됩니다. 고려 시기의 전식과는 양계 지역을 제외한 거의 5도 지역에 해당되는 전국적 범위의 수조지가 설정이 되지만 조선은 경기도 내에 한정된다. 그 다음에 디귿 단은 관수관급 방식이죠. 양반 관리들의 과다한 수치를 시정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전주자가 직접 걷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행된 것이니까 그렇다면 관수관급 방식을 쓰게 되면 이제는 관리가 곧 전주가 농민 곧 전객에게 직접 수조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국가의 관리나 농민에 대한 수조권상 토지 지배력은 강화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지? 토지 지배력 강화할 때 소유권상 토지 지배력이 아닙니다. 수조권상 토지 지배력 강화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 리얼 나의 시행 시기에도 그 직전법 시기에도 간은 계속 지급되었다. 아니죠. 직전법 때는 수신전하고 휴량전이 폐지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서 기역 디귿만 맞겠죠. 그래서 이제 2번. 그래서 과전법, 그다음에 직전법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 아, 방법을 세종 때는 공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써서 이제는 과전법 초기에는 토지를 논과 밭으로 나눠 가지고 다 3등 전제였는데 세종 때 공법화에서는 6등 전제로 바뀝니다. 그죠? 전분 6등. 수등 이척 방식을 쓴다. 그러니까 등급에 따라서 자를 다르게 해서 면적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확량은 고정시키고 면적을 다르게 해준다. 1등전이 제일 작은 면적이고 2등전, 3, 4, 5, 6등전이 6등전이 가장 넓은 면적. 곧 1등전에 비해서 4배 정도가 더 넓은 면적을 쳐주되 면적은 다르되 수확량은 1개월당 400말로 고정시킨 점.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지. 공법이라고 하는 거. 그런 다음에 풍흉구등법 해가지고 연분구등법으로 나누죠. 그래서 상상부터 해가지고 하하년까지 9등급으로 나눠서 원래는 상상에 해당되는 20말 내는 게 원칙인데 등급마다 2말씩 줄여서 18, 그러니까 20에서 18, 16, 14, 12, 그 다음에 8, 6, 그 다음에 4, 이런 식으로 18, 6, 4, 이런 식으로 이제 9등급으로 나누는 겁니다. 연분구등법. 자, 그것도 바꿔서 전분이 6등인지 9등인지 그것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분 6등, 연분 9등법. 이렇게 풍흉도에 따라서. 그 풍흉도는 9년별로 차등 적용합니다. 어떤 9년은 벼가 다 쓰러지고, 어떤 9년은 벼가 말짱하고,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9년별로 적용한다는 점, 이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가임금이 제위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6년 뭐 서기 545년에 그 6세기 중반 정도 되죠. 가을 7월에 이찬 이사부가 아뢰어서 말이었다. 나라의 역사는 임금과 신하의 선악을 기록하여 좋은 것은 좋은 것 나쁜 것을 먼 후손에게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역사를 편찬하지 않으면 후손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가임금이 진심으로 그렇다고 여기서 대하찬 겉슬부로 하여금 역사를 편찬하게 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거칠부 나오니까 이거는 진흥왕 때 국사를 편찬했다. 그럼 삼국시기 역사 편찬 순서는 고구려의 육이라고 하는 게 원래 있었는데 국초에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왕 때인지는 다 몰라요. 국초라고만 돼 있는데 아마도 태조왕 때 6대 태조왕 때라든가 아니면 늦어도 4세기 소수림왕 때는 체제가 정비가 되는 시기니까 그때는 편찬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나서 백제의 서기, 4세기 근초고왕 때 닥터 고흥에 의해서 서기가 편찬됐고 그런 다음에 6세기 신라 거칠부가 이제 진흥왕 때 국사를 편찬했고 그 다음에 고구려 600년에 영양왕 때 이문진이 태학박사 이문진이 600년에
바로 6.2 100권을 정리해서 새롭게 신집 5권으로 정리했다는 것도 기록에 보이기 때문에 그 순서도 한 두세 번 물어봤습니다. 6.2, 서기, 국사, 그다음에 신집. 요것도 알아두셔야죠. 현존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록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그럼 요거는 6세기죠? 그럼 진흥왕 때 얘기죠? 그러면 1번. 고구려가 수의 침략을 받았다. 물론. 수가 쳐들어오게 되는 것은 고구려의 선제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선빵 때렸고, 그런 다음에 598년부터, 곧 6세기 말부터, 614년까지 1, 2, 3, 4차 수나라가 쳐들어온 게, 그러니까 6세기 말 7세기 초가 되는 거죠. 598년부터 614년까지. 특히 7세기 초에 612년에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그 유명한 그런 것입니다. 요거는 7세기가 되는 거고요. 6세기 말부터. 그러면 이번에, 고구려는 6.2를 재정리해서 신집을 편찬하였다. 좀 전에 얘기했죠? 600년 영양왕 때 이문진이니까 600년이면 이것도 6세기 말 7세기 초, 뭐 7세기 초로 보면 되겠죠. 신라가 당구를 매서성에서 격퇴했다. 나당 전쟁에서 그 신라고 당하고 전쟁이니까 뭐 당신 전쟁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때는 매서성 전투가 675년이고 최종적으로 기월포 전투 금강하구죠. 여기서 676년에 당군을 그 서린기 부대의 수군을 내몰았기 때문에 7세기 후반입니다. 백제가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역을 회복하였다. 이런 경우는 이제 고구려의 압박으로 고구려 한강역 및 중령까지 차지한 것이 바로 남한강까지 쳐들어온 것이 이제 장수왕 때라든가 문자명왕 때까지 6세기 초반이었는데 그런데 6세기 중엽이 되면 곧 550년대 초반이 되면 551년부터 3년 사이에 쭉 밀고 올라가서 신라 진흥왕하고 백제 성왕하고는 함께 탈환을 하죠. 한강역을. 그런데 진흥왕이 한강역을 차지하는 바람에 신라 성왕 빡돌지. 그래서 제라 동맹을 결렬시키고 554년에 신라 쳐들어가다가 충청북도 옥천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패사하고 전사하고 하기 때문에 신라가 이제 팽창하는 단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4번은 성왕 때니까 이건 타당하죠. 그러니까 성왕하고 진흥왕은 친선 관계였다가 적대 관계로 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 4번이 답이 돼야 되고 1, 2, 3, 4번도 시기순으로 배열을 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입니다. 5번은요. 다음 그림이 그려진 시기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이 그림은 또 서당도죠. 김홍도입니다. 김홍도 언제 사람이에요? 18세기 정조 때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신윤복의 단오풍정, 뭐 신윤복의 그림이죠. 그렇다면 세육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여성들 그럼 18세기인데 정조 때입니다. 조선후기 조상 제사 문제로 서학이 탄압받았다. 맞죠? 왜냐하면 정조 때는 천주교 탄압이 지금 몇 번인가요? 5번이죠?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정조 때, 18세기 정조 때부터 있게 되는데, 정조 때만 본다 그러면, 첫째, 진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터지기도 하지만, 물론 그건 신의 박해인 것이고, 1791년도에 맨 처음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명예방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추조 적발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추조 적발 사건. 적발 사건. 이걸 다른 말로 명예방 사건이라고도 부르죠. 명예방. 명예방은 오늘날 서울의 명동을 얘기합니다. 명예방 사건. 이게 1785년도 김범우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추조는 형조를 얘기한다 그랬죠. 형조. 형조에서 천주교식으로 미사를 거행하고 교리 공부하는 걸 적발한 겁니다. 그 여기 이제 정조가 예뻐하는 정약용이라든가 이승훈이라든가 다 걸렸죠. 그래서 옐로 카드 훈방 조치 정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2년 뒤에 반회 사건이라고 하는 게또 터져요. 그러니까 반회는 이 지금의 북촌거리, 그러니까 한양의 북촌에 양반들이 많이 살고 있는 북촌거리에 거기에 모여서 김석대라는 사람의 집에서 또 천주교 교리 공부하다 걸려. 아, 나 1870, 1787년도에 김석대 집에서 여기 정약용 또 있어. 그래서 겁나게 옐로 카드 두 장. 이렇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진산 사건이 터집니다. 진산 사건.
전라도 진산에서 이게 1791년도인데 폐지 분주했던 거. 폐지 분주 사건이라고 그러죠. 분주 사건. 윤지충이라든가 윤지충, 권상현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부모의 제사를 폐하고 천주교식으로 제사를 거행했던 점. 그래서 이제 신주단지를 불사르고 분주 신주를 불사르고 제사를 폐했다. 요것 때문에 바로 신의 박해가 터집니다. 신의 박해. 1791년 정조 15년에 일어난 일이어서 신의 박해라고 그러지. 정조 때 있었던 일. 그런 다음에 이제 신유 박해도 있고, 그 다음에 기해 박해 있고, 병호 박해, 병인 박해. 이거는 세도 정치 시기에 있었던 일이고, 병인 박해는 물론 흥선대원군이 섭정하는 시기에 벌어진 일이지만, 1866년. 그래서 신자부터 들어간다 그러면 신신기병병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서학이 탄압받았다. 맞아요. 2번. 요거는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진산 사건을 들어도 되게 조상 제사 문제로 서학의 탄압을 받은 건 정조 때, 정조 15년 1791년에 진산 사건, 폐지 분주 사건 때문에. 2번에 양반의 위선을 풍자한 탈춤이 유행했다. 그죠? 조선 후기에는. 중인들이 결성한 시사, 시인 동호회를 시사라고 한다 그랬죠. 의 문학 활동이 활발화했다. 길었습니다.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이 편찬되었다. 이거는 15세기 세종 때지요. 이순지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종 때 칠정산 내편과 외편이 있는데 외편이 훨씬 더 정밀하다. 그래서 칠정산은 명나라 역법인 대통역과 원나라 역법인 수시력과 그다음에 아라비아 역법인 회회력까지 포함해서 정밀하게 만든 게 바로 칠정산 외편이라고 하는 한양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독자적이라는 거죠. 4번 세종 때입니다. 이것은 자 6번 가나가 보급될 당시 이것의 공통적 영향으로 가장 타당한 것 그랬습니다. 가를 보니까 향촌의 공동조직과 상부상조 전통의 유교 윤리를 가미한 향촌 규약이다. 또 조광조가 시행을 주장하였다. 향약이겠네. 조광조는 여씨향약 최초로 그런 다음에 이황의 예안향약 그 다음에 이의 서원향약이라든가 해주향약 이런 게 있고. 나를 보니까 선현에 대한 제사와 교육의 기능도 있다. 그러니까 제사 플러스 교육. 그럼 뭐 주세붕이 처음 설립했다. 그럼 백운동 서원이니까 서원이 되겠죠. 가는 향약이고 나는 서원. 다 16세기에 나옵니다.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사림의 온상이 됐다. 사림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기능을 했다는 것이고. 1번에 수령과 향리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조선 정부가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킨 적은 있어도 향리의 권한을 강화시킨 적은 없습니다. 지들이 알아서 좀 수탈이 심한 적은 있지만 지배체제가 느슨해질 때는 정부 차원에서 권한을 강화시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적절하지 않고 기묘사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기묘사화는 조광조가 죽음을 당한 것이 이제 조광조 플러스 70여 명, 75명 정도의 선비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거나 유배를 간 것이 기묘사화인데 요거는 중종 때지요. 그래서 1519년도 기묘사화. 물론 기묘사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위훈 삭제 문제 가지고 그 중종 반정을 일으킨 것은 타당한데 곧 연산군을 내몰고 진성대군을 왕으로 만든 것은 타당하지만 거짓으로 공신된 애들이 많다. 그러므로 3분의 1을 다 공신력을 박탈시킵니다. 조광조가 건의해서 해가지고 박탈된 공신 애들이 꾀를 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광조는 뭐 성인이요 뭐 이렇게 칭송하니까 백성들이 조광조를 주초위왕이다 해가지고 나뭇잎에다가 벌레로 조씨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파먹게 한 다음에 나인들 동원해가지고 뿌려놓고 그걸 주워가지고 왕한테 갖다 주고 조씨가 왕이 된답니다. 뭐라? 아니 광조가 나를 탐한단 말이냐 해가지고 야 광조야 약 먹어 해가지고 사약으로 죽인 거 여기 기묘사화입니다. 자, 3번은 이것도 물론 16세기이긴 하지만 이 서원과 향약의 영향은 아니죠. 그 다음에 향촌 사회에 대한 사림의 영향력을 확대시켰다. 이거지 뭐. 사림의 지위 강화를 가져왔던 게 바로 향약과 서원이니까. 민생 안정을 위한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건 어떤 분위기? 15세기 관악파가 집권한 당시의 분위기죠. 15세기 분위기지. 16세기는 과학기술학에 대해서는 좀 등한히 하고 천시해서 북극광동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성리학으로서 말하면 성리학에서 말하는 관념적인 이기로는 발달하지만 기술학을 천시하는 분위기 이게 사림파의 문제점이죠. 결국은 중국의 송나라 때도 문치는 강한데
국방력이 약해져서 망하는 것처럼 조선도 그런 상황이 또 전개돼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명종 때 을묘외변 터지고 또 선조 때 임진왜란 터지고 그런 상황이 된다. 여기서는 그래서 3번이 가장 타당하겠죠. 자, 7번. 가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농민군의 활동으로 오른 것 그랬습니다. 겁나게 중요하죠. 별표 하세요. 1894년 농민전쟁은 제가 꼭 반드시 1기, 2기, 3기, 4기로 나눠서 꼭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료 배치도 시험 문제고, 너무나 중요하다. 1기는 물론 준비기도 있지만 1893년도 11월 이후 94년 12월부터 93년 12월부터 94년 1월 10일까지는 준비기가 있지만 본격적으로 1, 2, 3기 전개기 중에서 1기는 1월 10일부터입니다. 고부 농민 봉기, 고부 관할을 점령하던다고. 조병갑 당연히 도망갔죠. 한양으로 이제 전라도 관찰사한테 갔다가 압송당하고. 그래서 1월 10일부터 3월 13일 정도까지는 1기입니다. 고부 농민 봉기 시기고. 그런 다음에 누구를 보냈냐면 후임 관찰사 박원명하고 또 누구도 보냈냐면 안핵사 이용태를 보냈는데 걔가 학점을 또 저질렀죠. 특히 이용태가 농민한테 죄목을 덤태기 씌워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 해가지고 다시 들고 일으키는 것이 이제 3월 20일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또 2기가 됩니다. 그래서 2기의 공통점은 키포인트가 황토현 전투, 장성 전투, 전주 점령까지 이렇게 딱 2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토현 전투, 이게 이제 4월 6일에서 7일. 그다음에 장성 황룡천 전투, 여기서는 중앙군까지 격파한다. 4월 23일 날. 4월 27일 날이 되면은 전라도 가명 소재지였던 전주까지 점령을 하죠. 그런 다음에 5월 7일 날 일진 일퇴의 공방전을 전개하다가 화해하기로 하고 전주성을 내줍니다. 홍기훈 양호 초토사한테. 그래놓고 이제 5월 8일부터 3기가 돼. 제1차 전주 화약. 그래놓고 6월 7일이 되면 집강소가 공인이 되고, 그래놓고 6월 11일 날은 정부가 교정청을 설치해서 개혁에 들어가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6월 21일 날 갑오왜란이 터지고, 그다음에 요것 때문에 농민들은 다시 한번 또 거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7월 6일 날 제2차 관민상화, 곧 제2차 전주 화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런데 이미 들어왔던 일본군하고 정부군하고 농민들 토벌하기로 결의가 됐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8월 25일 날부터는 김계남을 중심으로 전라도 남원에서 다시 들고 일으킵니다. 2차 봉기하려고 준비하고, 그게 이제 4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접이 연합해가지고 10월 9일 날 논산에서 집결해가지고 공주 우금치전투까지 가는데, 11월 12일 날 패하더라. 4기 끝인데, 그렇다면, 가를 보니까 농민군이 이동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관군은 백산을 내려가 북쪽으로 추격하였다. 농민군은 거짓으로 패한 것처럼 꾸며서 황토고개 키워드야. 황토현 전투에 황토고개 진을 쳤고 관군은 고개 아래쪽에 진을 쳤다. 농민군이 삼면을 포위하고 서쪽 한 방향만 열어놓고 공격하자 관군은 일시에 무너졌다. 그럼 결국 이것은 황토현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7번에 가는 황토현 전투죠. 황토현 전투. 황토현 전투는 이건 2기에 해당되네, 그죠? 4월 6일에서 4월 7일 날에 해당되니까 2기에 해당됩니다. 2기. 그러면 날을 볼까요? 정읍에서 진격해온 농민군이 전주 서문 밖에 이르러서 진을 쳤다. 감사 김문현은 서문을 닫아 걸고 성문 밖의 민가 수천 채 불을 질러서 그들이 성을 타고 넘어와 공격할 것에 대비했다. 정오가 지나자 서문이 저절로 열렸고 농민군은 일제히 몰려들어왔다. 그럼 전주가 키워드죠. 그러니까 전주 점령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주 점령이지, 그치? 전주 점령. 우리나라 조선 역사상 전주 곧 관찰사가 거주하고 상주하고 있는 전주 가명을 농민들에 의해서 점령당한 것은 최초일입니다. 조선 역사상. 이게 4월 27일이에요. 그럼 이것도 언제? 몇 기야? 가는 2기, 나는 3기 이러면 작살납니다. 둘다 2기입니다. 둘다 2기에 해당돼. 1차 전쟁이죠. 그러면 1번에 논산에서 남적과 북적이 연합하였다. 이거는 마지막 단계인 4기에 해당되죠. 10월 9일입니다. 장성 황룡천 전투에서 관군에 승리하였다. 장성 황룡천 전투도 2기인데 요 사이에 전남 장성에서
황룡촌에서 중앙군 부대를 격파한다. 이게 홍기영 부대가 개박살납니다. 이게 4월 23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2기에 해당되는 거죠. 2기. 자, 요건 여기 사이에 들어갑니다. 조병갑의 학정에 맞서 고부관을로 습격하였다. 이건 1기에 해당되죠. 1월 10날입니다. 2기 시작하는 날. 그 다음에 백산의 집결에서 농민군 4대 행동 강령을 발표했다. 어? 4대 행동 강령은 언제냐면 이것도 2기입니다. 2기는 2기인데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에 백산 4대 행동 강령은 3월 25일에서 27일 사이에 4대 행동 강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기는 2기야. 2기는 2기지만 가와 나 사이가 아니라 가 이전에 나온 겁니다. 3월달이기 때문에 가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정밀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장성 황룡천 전투에서 4월 23일과 27일 이렇게 나가 27일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인데 여러분이 이제 시험 공부할 때는 1, 2, 3, 4번을 각각 순서대로 배열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본서 이론서를 보시면 거기에 아주 정밀하게 해놨으니까 우리 또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권을 잘 참고하시고 그래서 항상 책하고 친근하셔야 돼. 그래서 자기 손때 묻은 거 어느 부분에 가면 이게 있지 이렇게 딱딱 떠올려서 찾아보는 연습도 그것도 공부예요. 2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8번을 보면 가나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독립군의 전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가가 봉어떵 전투죠. 나는 청산리 전투죠. 다 1920년 6월과 10월 달에 각각 봉어동 6월, 청산리 10월. 근데 북로군정선은 봉어동 전투는 아니고요. 청산리 대첩에서 같이 연합합니다. 그러니까 봉어동 전투에 참여했던 부대는 그대로 다 청산리 전투에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봉어동 전투가 전개되게 되는 것은 1920년 예컨대 3.1운동 직후부터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무장투쟁이 활발해지니까 일본 놈들은 제19사단을 파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19사단을 갔다가 어디로 유인하냐면 봉어동에서 개박살 냈고 그런 다음에 훈춘 사건을 또 조작하죠 일본 놈들이. 그래서 훈춘에 넘어가서 봉어동 전투에서 깨졌기 때문에 일본 영사관을 마적을 동원해서 공격해서 폭파시키게 한 다음에 돈 주고 매수해 출병 구실을 만들어서 넘어갔는데 청산리에서 유인해가지고 청산리로 유인해가지고 개박살낸다. 그럼 봉오동 전투에 참여했던 전투 부대가 뭐냐면 대한독립군 홍범도, 국민회군 안무, 군무 도덕부군 최진동 뭐 이런 부대들이 이제 연합하고 그 다음에 청산리로 유인해가지고는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다 연합해가지고 여기서 개박살내서 독립운동 사상 최대의 전승 3천여 명 이상을 살상하는. 혁혁한 전과를 보이죠. 그런데 일본 놈들이 보복 조치한 게 뭐야? 간도 참변, 곧 경진 참변. 20년 10월부터 21년까지 무려 간도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3만여 명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그래서 여기서 활동하기 어려운 부대들은 저기 소련 만주 국경 근처인 밀산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독립군 통합 부대 군단을 만들죠. 이게 대한독립 군단입니다. 1920년 11월 달에 그래놓고 자유시로 넘어갔는데 소련 지역으로 자유시 참변 21년 6월 다시 또 돌아온 세력은 만주 지역에 흩어져가지고 통합을 만들어 통합단 부대를 그게 바로 대한통군부입니다. 1922년 요게 이제 몇 개월 있다가 개칭되는 것이 대한통의부로 바뀌었다가 요걸 중심으로 각각 거점을 중심으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하는 3부가 조직이 되죠. 참의부는 23년도 임시정부 직할로 24년도는 정의부, 25년도 신민부 각각 자치정부의 성격을 띠고 만들어졌는데 보복조치한 게 또 뭐야? 미시아 협정 25년 쪽발이 응?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미시아하고 만주 중국놈 친일파 우진이나 장쩌린 요놈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 세력을 조선인 독립운동 세력을 보거나 적발하거나 하면은 일본에 넘기고 조선인의 무기 휴대를 엄금한다 이런 걸 협약한 것이 바로 이제 미시아 협정인데 요것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하나로 합치자라고 하는 반작용으로 우리가 나온 것이 3부를 하나로 만들자고는 3부 통합운동이 나오죠. 이게 28년부터 3부 통합운동 곧 민족유일당운동의 일환으로 그래서 북만주 지역에서는 거두절미하고 전민족유일당 조직 촉성회파가 조직이 돼가지고 28년도 혁신의회를 구성을 하는데 그 혁신의회가 나중에 29년도에 한족총연합회가 됐고
한족총연합회장이 김좌진이었는데 30년에 암살당하고 30년에 한국독립당 그 산하부대 한국독립군 총사령관 지청천. 반면에 남만주 지역에서는 29년도에 전민족 일당 조직 협의회가 구성이 됐다가 이게 국민부라는 정부 형태가 만들어지고 국민부는 없어진 게 아니고 국민부를 이끌기 위한 내부의 정당이 조선혁명당 그 밑에 산하의 부대가 조선혁명군 총사령관은 양세봉 29년도에 그래가지고 31년도에 만주사변 터졌기 때문에 한중연합이 모색이 됩니다. 그래서 북만주 지역에 담당하고 있던 한국독립군 지청천은 플러스 중국 호로군하고 연합해가지고 이러한 시호로 시양, 샹성보, 뭐 대전자령 전투, 사도하자 전투, 동경성 전투 30년대 초반에 반면에 남만주 지역의 국민부 산하의 부대인 조선혁명군 양세봉 부대는 중국 의용군하고 연합해가지고 흥경성 영릉강 통화연 유화연 전투 한중 연합 작전 이렇게 설명이 될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에 가는 봉어동 조선혁명군이 흥경성에서 진행한 작전을 알아본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이건 30년대 초반이죠. 30년대 초반 남만주 지역에서 아니고 내용은 맞지만 가나 지역이 아니다. 그다음에 2번은 가 지역에서 곧 봉오동 호가장에서 일본군의 승리한 부대에 대해서 조사한다. 이거는 조선의용대가 활동한 겁니다. 41년도에 호가장 반소탕전에서 혁혁한 전과 조선의용대입니다. 김원봉. 3번에 나는 나나나 봉오동 청산리 전투 지역에서는 서일에 대한독립군단이 수행한 활동을 이건 청산리 대첩 이후의 일이죠. 대한독립군단은 20년 11월 달에 여기서 경신참변 당해가지고 다 소련 만주 국경 근처로 옮겨가서 그 밀산에 옮겨가서 만든 통합군단이 대한독립군단이기 때문에 여긴 아니죠. 가나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은 가와 나에서 모두 활약하시는 그런 부대입니다. 요게 답이겠죠. 9번은 기역리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우리는 4.13 특별조치. 자, 4.13 특별조치는 전두환 정권 87년에 87년 1월 달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개헌을 하기로 직선제 개헌하기로 약속했던 걸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뒤집어 엎어버린 게 바로 4.13 특별조치, 호언조치죠. 전두환 정권 말기 87년에. 그래서 간선제 방침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 87년 12월 달에 라고 발표했던 게 바로 4.13 호헌 특별조치고 반면에 니은을 보니까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하도록 계약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6.29 선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항하다가 6월 9일 날 이한열 열사가 사망, 뇌사에 빠지죠. 최루탄 맞아가지고 7월 달에 죽지만 그래서 6월 9일 날 이한열 열사 사건 때문에 6월 10날, 87년 6월 10날 6.19 국민대회 여의도에서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모여서 데모합니다. 학생과 시민들이. 그래서 밀렸던 당시 민주정의당 여당 대통령 후보로 내정돼 있던 전두환 친구 노태우는 마이 사람 직선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손든 거야. 이게 6.29 선언 쟁취죠. 우리가 직선제 개헌하기로 약속을 받은 거. 물론 대통령은 그 당시는 전두환이라고 하는 놈이 대통령이었고 이것에 의해서 개헌을 한게 이제 9차 개헌입니다. 87년도에. 그 개헌을 통해서 이제 대선을 했는데 직선제. 그때 개헌은 5년 단임제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면서 5년 단임제. 그래놓고 여기서 이제 여러 후보가 많이 나왔죠. 노태우 나오고 여당에서는 야권에서는 단일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김대중, 김영삼, 종필이도 따라 나오고 해가지고 노태우가 36%대를 득표해가지고 당선이 됩니다. 김영삼은 28%대, 김대중은 27%대, 김종필은 8%대. 이래가지고 갈갈이 찢기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노부지리지 노부지리 이 개새가 다시 한번 또 군사정권에 연장을 했던 거죠. 그러면 4.13 호언조치 특별조치는 간선제 유지가 핵심이었다. 그렇지. 전두환 정권대. 2번에 니은은 대통령 7년제 단임제 아니죠. 5년 단임이죠. 3번에 니은은 국회 해산권과 비상조치권을 명시했다. 이거는 유신헌법대입니다. 72년. 4번에 기억은 전두환 정부 시기에 발표됐고, 맞아. 니은도 전두환 정권 시기에 공포된 겁니다.
노태우는 아직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예, 민주정의당 여당에 그래서 전두환이죠, 전두환. 그래서 1번을 타당한 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넘버텐 10번.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 일제가 실시한 정책으로 오른 것 그렇습니다. 아, 쉽겠다 이거는, 그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뭐 회사 설립할 때는 받아야 한다. 허가가 키워드죠? 허가제. 회사령이 10년에 허가제, 20년에 철폐되는데 그것은 신고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10년대가 되겠죠. 그럼 토지조사령을 공포하였다. 10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기초해서 토대로 해가지고 일본 놈들이 12년부터 18년까지 토지조사 사업을 했죠. 기안부 신고제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10년대 맞고. 2번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했다. 37년도에 중일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일본 본토 내에서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식민지 조선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38년에 국가총동원법. 38년이에요. 남면북양정책을 시행했다. 이거는 만주사변이 31년 터졌기 때문에 만주 지역을 쳐들어가기 위해선 한반도를, 만주 밑에 있는 한반도를 대륙 침략의 병참기지, 곧 군수기지로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남면북양정책이 그 일환으로 나오게 되는데 34년부터입니다. 34년부터. 병참기지화 정책의 일환이죠. 남쪽은 면화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북부 지역에다가는 양모 생산에 또 박차를 가해서 집집마다 북부 지역은 의무적으로 5마리 양씩 계속 키우게끔 만들었고, 어? 미국 공출, 금속 공출, 이건 39년부터 시행됐던 식민지 경제 지배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일전쟁 이후. 그러므로 1번을 답으로 하시되 나머지도 순서를 배열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1번. 다음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의 경문 및 선언서들이다. 선포한 시기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 그랬습니다. 자, 기억은 아주 쉽죠. 키워드가 있지. 조선 청년 독립단. 이거는 일본에 유학하고 있었던 유학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단체로 고종이 1월 달에 죽은 다음에 19년 2월 8일 날28 독립선언 때의 얘기죠. 조선 청년 독립단은 아, 우리의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득한 세계 민구의 전에 앞에 독립을 기성하기를 선언하노라. 이미 이루었음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건 28 독립선언이에요. 19년. 니은은 조선민중아, 우리의 철천지원수는 자본제국주의 쪽발이다. 2천만 동포야,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만세 만세 조선 독립 만세. 26년이죠. 이건 60만세 운동 때. 만세 만세 나오니까 60만세 운동 이렇게 때려야 되겠지. 26년. 디귿은 5등은 자해 아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곧 이로써 세계 만방에 고하야 알리어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니 이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 이건 3.1운동 때 기미 독립선언문입니다. 19년 기미 기미 기미. 자, 리을은 400의 용사여, 우리들의 투쟁이 점점 전개되어 가나 투쟁은 단순히 전남에만 한정한 일이 아니다. 아, 전남이 키워드다, 그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에요. 이건 29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은 19년에 어떤 게 먼저냐? 28 독립선언이 먼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미 독립선언문, 이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보다 여긴 안 나오지만 제일 먼저 있는 것은 무오 독립선언도 있습니다. 아, 중광단 계열에서 만주 지역에서 만든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무오년은 사실은 기미년 이전이기 때문에 1918년인데 작성은 그때 했는데 공포는 19년 2월달에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오 독립선언, 28 독립선언, 기미 독립선언 요걸 순서도 또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기역, 디귿, 니은, 리을 2번을 답으로 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12번은 다음은 우리나라 근현대 민족 민주운동의 역사에서 푸른 눈의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외국인의 활동 내용이다. 각각의 사실에 부합되는 인물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랬죠. 제가 이걸 구성을 할때 문제 내면서 이 사람들은 꼭좀 봐줘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넣어봤어요. 가야나 다라마 해서 현대 사회까지, 근대부터 현대까지 의미 있는 분들을 좀 넣어봤습니다. 예컨대 1886년 입국해서 유경공원에서 외국어를 가르친 사람. 가를 보니까 을사리격 직후에 고종의 밀서를 희대하고 미국에 돌아가 국무장관과 대통령을 면담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이듬해인 또 1907년도에는 다음에
고종에게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2차 만국 평화회의에 밀사를 보내도록 건의했고 본인도 또한 거기에 도착해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 이거 누구예요? 헐버트죠. 헐버트.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안장된 사람이에요. 본인이 거기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오셨고 헐버트 아주 의미 있는 분이지. 그 다음에 나는 국한문 대한매일신보 순한글 대한매일신보 영어신문으로서 코리아 데일리 뉴스라고 하는 세 개 신문을 동시에 발행해서 강력한 항일론자로 일제 침략을 격렬하게 규탄하였다.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에 대한 반대 운동도 전개했고 시일야 방송대국을 번역하여 이토 히로부미의 강요로 을사리각이 체결된 전말을 실었다. 물론 시일야 방송대국이라고 하는 장지연의 항일론설은 뭐가 나오냐면 저 개돼지 새끼만 또 못한 소위 대신이라는 자들이 하면서 까죠. 이건 황성신문에 처음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실렸죠. 그 논설이.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요 대한매일신보에도 시일야 방송대국이 실립니다. 한 2주일 정도 뒤에. 그래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는 이게 오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복수 정답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시일야 방송대국이 황성신문에만 실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한매일신보에도 실립니다. 자,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오죽했으면 현직 교수들이 그 정밀하게 검토하고 내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제도 오류 문제로 복수 정답으로 처리하기로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그래서 시일야 방송대국도 이것도 대한매일신보에 실렸고 또한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출입구에 1인 불가입, 곧 쪽발이 출입 불가라고 하는 문구를 걸어서 항일 언론의 선봉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이분도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혔어. 누구야? 베델입니다. 베델. 응? 베델. 우리나라식 한자 이름은 배설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배설. 뭐 격전 없진 않아 보이는데. 그 다음에 다는 만주 이륙양행이라는 무역 선박 회사를 설립하고 비밀리에 군자금을 날라다 주는 거점으로 삼았던 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백산상회하고 부산의 만주 이륙양행이라는 선박 회사. 아, 아일랜드 사람이었던 조지 쇼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의미는 조지 쇼. 자, 의열단도 지원하고 하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는요. 3.1운동과 일제 수천리 또 제압약살 사건, 3.1운동 때의 제압리, 화성 제압약살 사건 쪽발이들이 이 학살했을 때 국외에 자전거 타고 거기 가가지고 사진까지 찍어서 그걸 국외에다가 알리고 보도하신 분이야. 또 4.19 혁명에 대한 평가와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사회와 교회의 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으로서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신 분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스코필드 박사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은 석호필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썼어요. 돌처럼 단단하게, 호랑이처럼 맹렬하게 그런 이름으로 해서 석호필, 스코필드. 여러분들 스코필드 하니까 뭐 석호필 하니까 뭐 프리즌 브레이크 뭐 드라마에 나오는 뭐 그걸 연상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석호필이라는 이름 스코필드 박사는 이때 이분이에요. 아주 의미 있는 분이야. 3.1운동 때 제압약살 사건을 보도하신 분. 그 다음에 많은 현대사에 와서 1980년 5.18 광주 민주항쟁 당시에 현장을 취재해가지고 참사, 광주의 참상을 카메라에 담아서 케이크 속에다가 필름을 숨겨가지고 나가서 최초로 세계에 보도함으로써 군부 독재 포갑을 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사람. 이게 바로 독일 기자 힌스페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힌스페터. 여러분 한 번도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나오면 여러분들만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이 현대사회까지 의미 있는 푸른 눈의 이방인,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여러분들은 아주 좀 존경해야지요. 가나다라마. 그래서 헐버트, 베델, 그다음에 쇼, 스코필드, 힌스페터 이렇게 해서 4번을 답으로 하시라고 제가 그리고 나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꼭 이걸 좀 공부해서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요. 힌스페터라든가 스코필드 아직 안 나왔어요. 헐버트라든가 베델, 특히 베델이라든가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는 많이 언급이 되지만 또 대한매일신보에도 시일야 방송대국이라고 하는 항일 논설이 번역돼서 실렸다고 하는 것도 명심해 주시고 황성신문에는 처음 실렸고 여기도 실렸습니다. 그래서 4번을 답으로 하셔야 돼.
그다음 13번 다음 가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요건 14년부터 30년까지의 이 시기를 주어주는 그래프입니다. 꺾은 선 그래프 중에 요거 보니까 식민지 지주제를 보여주고 있죠. 경영 형태별 농가 호수가 쭉 보이는데 맨 위에 있는 오른쪽으로 봤을 때맨 위에 있는 상승하고 있는 그래프는 요거는 소작농을 얘기합니다. 순소작농입니다. 그다음에 실선으로 그 밑에 있는 그래프는 자소작농이 되고요. 그다음에 점선으로 돼 있는 세 번째 그래프는 꺾은 선 그래프는 자작농이 됩니다. 자작농 감소하고 있죠? 소작농만 겁나게 증가하고 있고 자소작농 감소하고 있고 맨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요거는 지주계급이에요. 1%대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 식민지 지주제 강화라고 합니다. 식민지 시기에도 지주전후제는 더 강화된다는 얘기. 일본의 가시기에 그 14년부터 20년 사이에 지주 중에는 이주 해온 쪽발이들도 있었다. 그치? 왜? 토지 조사 사업에 의해서 하는 시기가 되고 또 토지를 헐값으로 막 불화해줬으니까. 이번에 가시기에 자소작농이 감소했죠? 위에서부터 두 번째 꺾인 선 그래프니까. 그러면 자소작농의 감소는 임야조사령의 시행 때문이다. 아니에요. 토지조사 사업 때문이지. 임야조사령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나시기에, 순소작농의 지속적인 증가는, 나시기는 20년부터 30년 사이죠? 산미증식계획의 영향 때문이었다. 그렇죠. 이때는, 증산량이 있긴 하지만, 증산량 지수보다 수탈량 지수의 폭이 훨씬 더큰 폭이었다. 식민지 수탈구조고. 그 다음에 4번에 나시기에, 가시기보다 소작쟁이가 늘어났다. 오케이. 왜냐하면 소작쟁이, 그러니까 농민운동은 20년부터 24년까지는 태동기입니다. 소작인 조합이 중심이 된다 그랬죠? 생존권 투쟁의 성격으로 이 소작료 인하투쟁이라든가 소작료 인상 반대투쟁. 대표적인 게 23년에서 4년 사이에 전라남도 암태도 소작쟁이가 유명하고 이때는 소작료를 인하시킨 조치도 있었다. 반면에 25년부터 30년까지는 이때는 활성기가 됩니다. 그때는 농민조합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자작농 플러스 소작농이 다 들어가서 합쳐지는 더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놓고 활성기 이후에 항일민족운동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때는 그러면서 30년대 전반, 그 31년부터 34, 5년 정도까지는 최고 고양기가 되죠. 가장 고양기, 활성기, 최고 고양기입니다. 단 36년 이후가 되면 다시 위축기가 된다. 워낙에 탄압이 심해서. 노동운동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형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가보다는 나가 활성화되고 나보다는 다시기에 그 30년대 전반이 최고조화가 된다. 특히 가시기는 생존권 투쟁인데 나다시기가 된다면 여기 단어 안 나오지만 30년대 전반까지는 나시기부터는 항일 민족운동의 성격을 띠고 전개가 된다. 노동운동이든 농민운동이든 모두. 그러므로 여기서는 2번을 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14번 다음 구호가 나온 사건의 직접적인 결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키워드는 뭐예요? 마산 학생의 석방을 요구한다. 학원의 자유를 보장을 요구한다.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하라. 두 번째, 세 번째가 키워드가 되겠죠.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하라. 제4대 정통령, 5대 부통령 선거 때, 곧3.15 부정선거입니다. 60년. 이것 때문에 4.19 혁명이 터지는 거죠. 결과로 옳은 거, 직접적인 결과. 그러면 4.19 혁명 직후에 과도정부가 구성되고 헌법이 개정되었다. 그지? 허정과도정부가 구성되고 이때 내각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답겠네? 이번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요거는 유신헌법 되죠. 72년. 군인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건 박정희 정권 5.16 군사 쿠데타 61년하고 또 79년 12.12 신군부 쿠데타,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박준병 이런 개새들 두 차례 있었죠. 선거를 통해서 여야의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현대사회의 선거를 통한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 교체는 김대중 정권입니다. 알았죠? 김영삼은 아니에요. 김영삼은 여당으로 들어가서 나왔기 때문에 3당 합당 결과. 그래서 정권 교체는 아닙니다. 문민정부를 표방해서 군사정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야합했으니까 비겁하게 노태우랑 합당했지 않습니까? 노태우, 김종필, 김영삼 이게 민주자유당이 된 거지, 그지? 민자당.
그래서 이거는 김대중 정권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죠. 15번. 가, 나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추구할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가를 보니까 청에 의존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워라. 키워드는요. 반청은 갑신정변, 갑오개혁, 독립협회 모두 반청입니다. 청을 반대한다는 건다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키워드는 탁지 아문에서 관할한다 그랬으니까 갑오개혁인데, 단 갑오 1차 개혁도 탁지 아문이지만은 홍범 14조, 여기 2차 개혁 때 강령이거든요. 홍범 14조. 근데 탁지 아문이라는 말은 1차고, 홍범 14조는 2차 개혁 때 강령이지만, 이제 요건 처음에 94년도 12월에 발표됐기 때문에 탁지 아문이라고 한 것이고, 2차 개혁이 단행됐을 때는 탁지 아문에서 탁지부로 바뀝니다. 내각과 칠부로 바뀌기 때문에. 자, 이건 홍범 14조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여 황제권을 공고히 할 곳. 관민 공동회가 되겠네요. 그럼 독립협회죠? 헌의 6조입니다. 황제권을 공고히 하라 그래가지고 전제군주제라고 표방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입헌군주제예요. 독립협회를 비방하고 왜곡하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대한제국 시기 있기 때문에 1년 전에가 대한제국이니까, 독립협회는 물론 대한제국보다 1년 전인 96년에 만들어지지만, 대한제국이 97년 전제군주제를 표방했는데, 워낙에 반대파들이 모함하고 독립협회를 괴롭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관민공동회는 만민공동회 중에 하나고 98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표현상 황제권을 공고히 한다라고 표현해 준 것이지 입헌군주제를 표방한 겁니다.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해당 부처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합동 날인할 것. 또 탁지부에서 재정을 전담하고 예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하라. 독립협회 헌의 6조입니다. 1898년. 그러면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가장 이권수호운동을 벌이고자 했다. 그럴 때는 나만 여기서는 타당하고요. 공사 노비제를 폐지하고자 하였다. 이미 공사 노비제 혁파는 갑오 1차 개혁 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나 두 개를 들어가지 않아요. 청에 대한 조공을 폐지하고자 했다. 쌤, 다 반청 아닙니까? 반청은 맞는데, 이때는 조공까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공 단계는 아니죠. 그럼 조선 개항 이전의 얘기고, 그러므로 반청이라고 하는 건 맞아. 청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나 조공은 아닙니다. 군주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자 했다. 이게 바로 입헌군주제죠. 표현상으로 명칭이 입헌군주제 이런 표현은 없지만, 내각 중심의 정치를 하고 있고, 또 군주권을 약간을 제한하는, 기존에 있는 권한을 많이 제한했기 때문에 입헌군주제적 성격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또한 갑신정변, 갑오개혁, 독립협회의 공통점은 반청, 입헌군주제,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다음에 16번은 가에서 다와 관련된 설목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고구려 무덤 양식, 제가 지난 회차도 중요하다 그랬죠? 고구려는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 여기는 벽화 무조건 없습니다. 돌무지라는 명칭 들어가면 무조건 벽화는 없다. 돌무지 무덤, 후기로 갈수록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뀝니다. 그럼 한반도에는 돌무지 무덤은 없고 굴식 돌방 무덤이 북한 쪽에 있는 건데, 굴식 돌방 무덤이어야만 벽화가 있을 수 있다. 돌무지 무덤에는 무조건 없고, 근데 벽화도 초기에는 생활 풍속도가 주가 되고, 후기로 갈수록 상징 추상도, 예컨대 불교라든가 도교적인 요소가 많이 그려진다는 요소. 자, 그리고요, 백제는 한성식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 석천동 고분이죠. 그래서 백제 초기 무덤하고 고구려 초기 무덤, 그 장군청이라든가 기타 등등과 아주 유사한 친연 관계를 보인다. 동계의식. 나중에 후기로 갈수록 웅진식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굴식 돌방 무덤도 있고요, 1호분부터 5호분까지는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여기도 벽화가 일부 있고, 그다음에 웅진시기에 나에 해당되는 게 벽돌 무덤이죠. 근데 공주 송산리 무덤 중에서 벽돌 무덤 7호분까지 있는데, 그중에 1호분부터 7호분 무덤 전체가 송산리 무덤은 7호분까지 있는데, 1호분부터 5호분까지는 굴식 돌방 무덤이고, 6호분하고 7호분이 벽돌 무덤인데, 6호분에는 벽돌 무덤이지만은 그 안에 회벽을 대고 바르고 벽화가 있습니다. 일제시기에 일본 놈들이 발굴을 했어요. 7호분은 우리가 발굴했습니다. 현대. 그거는 무령왕릉이죠. 여기는 부부 합장묘. 부부 합장묘. 여기는 벽돌 무덤인데, 무늬 벽돌은 있는데 벽화는 없습니다. 무령왕릉에는 3천여 점이 넘는 유물이 발굴이 됐고,
여기는 벽화는 없다. 무늬 벽돌은 있다. 도움 형식이고요. 천장은 부부 합정묘고 3년상의 장례 풍습을 거기 확인할 수 있고, 또 여기는 무령왕릉은 릉지석이 보입니다. 그래서 도교 매집권이 있어. 내가 무덤 땅을 샀으니 토지신은 죽어서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영생을 누리겠다는 매집권이 보여서 도교 요소이기도 하고, 또 여기는 무령왕릉이 벽돌 무덤은 중국 남조 양나라 영향으로 축조가 된 것인데, 그 무령왕릉의 관은, 네? 왕릉의 관은 이거는 일본에서 나는 소나무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중일 문화 교류의 내용도 엿볼 수 있는 그런 무덤이 무령왕릉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는 부부를 좀 뭐고 맞아야 되겠지. 사비 시기가 되면 굴식 돌방 무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가 벽화가 있어요. 신라는 마립간 시기 주로 4, 5세기경에 돌무지 덧날 무덤, 거대한 규모로 왕릉이 축조가 되죠. 돌무지가 들어가니까 벽화가 없죠. 여기는 무덤은 이게 단장이라고 해서 한 번밖에 묻을 수 없는 구조. 그러니까 복장이 될수 없는 겁니다. 굴식 돌방 무덤이라든가 벽돌 무덤 같은 경우는 다시 열고 들어가서 또 이렇게 안치하고 할수 있는데, 시신을. 이건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돌무지 덧널 무덤은 유물이 많이 발견된다. 한번 발굴하면 도굴이 곤란한 특징이 있고, 단장의 특징이 보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천마총, 호우총, 금관총, 서봉총, 금령총 뭐 이런 것들이 다 황남대총 이런 게다 여기에 해당되고, 통일 전에도 굴식 돌방 무덤이 하나 있긴 합니다. 어숙묘라고 경상북도 순흥면 여기에 어숙이라는 사람의 묘가 있는데, 여기에는 벽화가 있습니다. 굴식 돌방 무덤 많이 훼손됐지만 딱한 기가 있고, 통일신라가 되면은 불교 화장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굴식 돌방 무덤에 호석을 두르는, 둘레도를 두르는 형태가 있죠. 김유신묘라고 알려져 있는 것과 성덕대왕릉, 원성왕릉으로 알려져 있는 괴릉 같은 게 바로 여기에 해당돼서, 요거는 12지신상을 호석하는 이런 둘레도를 두르는 전통은 이후 고려나 조선의 일부 왕릉의 일부 계승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 일본의 가는 돌로 널 방을 짠 것이다. 키리티, 굴식 돌방 무덤이니까니. 이번에 나아가 벽돌 무덤이죠. 부부를 한 무덤 안에 묻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 무령왕릉은 곧 7호분인데 부부 합장묘라고 그랬습니다. 3번에 다는 돌무지 덧널 무덤. 구조상 도굴이 어려운 특징을 지닌다.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없으니까. 4번에 가와 나는 흙으로, 다는 돌로 덮인 모습을 보인다. 가나 다는요, 모두 흙으로 덮여 있어요. 겉에는 맨 표층이. 그래서 다 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 틀렸죠, 서술이. 4번이 적절하지 않다. 17번. 다음은 고려 토지제도의 변천을 나타낸 것이다. 실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그래서. 고려 시대의 토지제도는 태조 때 역분전, 그 다음에 태정관 경성, 경종 때 시정전식과, 목종 때 개정전식과, 그 다음에 문종 때 경종전식과, 그리고 이제 고려 말, 예컨대 14세기에, 13세기 말부터 1257년부터 녹과전제 이렇게 가는 거고, 마지막에 과전법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기억은 뭐예요? 사색 공복의 관품과 인품을 병용해서 지급했다. 시정전식과입니다. 그죠? 한액과 규정도 있고, 유예잡지이기, 한액과 안에 들어가 있었고, 니은은 18과로 나눠 지급하고, 문신이 무신보다 많이 받으며, 유예잡지기 한회과 안에 있었는데 한회과에서 분리돼서 과내인 맨 마지막 하단인 18과에 배치가 됐다. 이건 개정전식과입니다. 개정전식과. 디귿의 조신, 곧 조정의 신하와 군사들에게 관계를 논하지 않고 그들이 성행의 선악과 공로의 대소를 모아 차등 지급하였다. 인간성과 행위의 좋고 나쁨에 대해서 충성도에 따라 지급했다. 역분전이네. 태조 때 10세기 역분전. 리얼, 실직만 대상으로 하고 산직자는 배제되었으며 곧 현직 관리에게만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반의 직업 겁나게 상승했다. 별사전이라든가 무산계전시도 지급했다. 이거는 경종전식과야. 1076년 문종 때 가장 완비된 거죠, 전식과 중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주시면 또낼수 있습니다.
무반의 지위가 많이 상승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무신정변이라고 하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무신정변은 1170년입니다. 이건 1076년이기 때문에 거란을 격퇴한 공로가 인정됐다라고 해야 돼. 사실은. 자, 그것도 조심하시고. 미음은 경기파련을 대상으로 관리의 등급에 따라 녹봉을 보완하여 분전대로 형식으로 녹과전을 공급하지. 녹과전입니다. 이건 경기도 내 녹과전이 가장 마지막이죠. 그런 다음에가 이제 과전법. 공양왕 3년 1391년에.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면 역분전, 시정, 개정, 경정, 녹과전. 이렇게 가야 되니까. 디귿, 기역, 니은, 리을, 미음. 오케이? 답 나왔나요? 예스. 3번. 이렇게 가야지. 18번. 다음 가에서 다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책 읽기를 좋아한다. 누추한 시골에서부터 번화한 도시에까지 큰 집을 짓고 어디라 하였다. 아, 이건 경당. 고구려 경당과 신라 화랑도와 그 다음에 조선 개항 이후에 원산 학사라고 하는 1883년도 사립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 여기는 다 문무 겸전, 함께 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당은 장수왕때라고 보이죠. 그 다음에 지방의 훈도들은 배움이 없고 용렬하여 교육시킬 줄 모르고 교생들 또한 역을 피한 무례한들입니다. 앞으로는 각 읍의 사족 자제들에게 얘들을 뽑아서 나에 다니도록 하고 문리에 능통한 자를 훈도로 삼도록 하십시오. 이거는 교수와 훈도를 파견하고 지방 애들한테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건 향교가 되겠네요. 조선의 향교입니다. 관학이죠. 중등교육기관으로서. 그 다음에 근래 개항한 원산에서는 이것을 설립하여, 그건 뭐겠어? 원산학사지. 1883년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 문무겸전했습니다. 향교는 당연히 무예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유학만 가르치는 거고요. 그럼 1번에 가, 소수림왕 때 설립되었다. 고구려 경당이 장수왕으로 보셔야 돼. 2번에 나는 향교, 붕당의 근거지로 인식되어서 영조 때 대폭 정리되었다. 이건 서원에 대한 얘기죠. 약 170여 개의 서원을 철폐하기 때문에 영조 때. 이건 서원입니다. 3번에 다는 교육입국 조서에 의해서 세워졌다. 땡! 틀렸죠. 교육입국 조서는 시기도 1895년일 뿐더러, 이거는 그 전일 뿐더러, 교육입국 조서는 정부의 교육방침이기 때문에 원산학사는 요거는 사립이죠. 여러모로 틀렸습니다. 4번에 가와 다, 곧 경당과 원산학사는 무예와 한문을 가르쳤다. 문무겸전했습니다. 오케이. 요거 답이죠. 플러스 화랑도도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4번이겠죠. 19번.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 사실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근래에 간사하고 흉악한 무리가 주위에 걸치고 군을 포괄하여 산천을 표로 삼아서 토지를 겸병하고, 오호, 산천을 표로 삼아 모두 조업전, 조상 대대로 받은 땅이라고 지칭하며 서로 빼앗으니 일무의 주인이 대여섯 명을 넘고 1년에 조를 여덟 아홉 차례나 거둬 가게 되었습니다. 하하, 이런 썩어 문드러진 때는 여말 권문세가가 집권할 때입니다. 고려 말. 그렇다면 이 시기는 13세기 말, 14세기 말, 뭐 이렇게 되겠네요. 철저히 건원중보가 만들어졌다. 물론 고려시대입니다. 성종 때죠. 건원중보. 성종 때 10세기입니다. 그런데, 자, 반농사에서 2년 삼작이 널리 행해졌다. 2년 삼작의 조보리콩을 돌려짓는 윤작법은 고려 시기에 보급된다. 그럼 널리 일반화됐다라고 할 때는 15세기. 이런 말 때려야 돼. 15세기입니다. 조선 초. 곡물을 쌀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이건 대동법이죠. 현물 대신에 쌀, 배, 동전으로 내게 하는 것은 대동법이니까 광해군 때부터 시작됐죠. 숙종 때 완성. 17세기.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소금의 전매제가 실시되었다. 이건 충선왕 때죠. 이건 13세기 말부터 14세기 초. 이건 충선왕 때니까 권문세가가 집권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4번은 가장 타당한 답이 되겠죠. 1번은 고려 시기이긴 하지만 이 시기는 아니지. 그건 10세기고 박스에 주어지는 시기는 고려 후기에 권문세가가 집권하는 단계니까 4번으로 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20번. 가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남북관계의 통일정책인데 남과 북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닌 줄 치세요. 분명히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닌 관계로 설정을 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그냥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동일한 민족으로는 보되 나라와 나라의 사이 관계로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 이렇게는 되어 있어. 여기에 이게 바로 91년 12월 13일 남북 기본 합의서인데 여기에는 노태우 정부 때 여기서는 상호 남과 북은 체제는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명시적으로 문장에 체제는 인정한다. 오케이. 나라와 나라로 보지는 않는다. 그지? 예. 국가와 국가로 인정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요거 제가 출제위원님 됩니다. 그래서 요건 조심해라. 나라와 나라의 사이 관계로 보지 않았다는 점.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노태우 정권 때 알아두는 거 순서 세 가지 알아두라 그랬죠. 첫째, 91년 9월 17일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그 다음에 12월 13일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불가침 협정을 체결했던 거 이겁니다.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게 이제 순서상으로 세팅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시기 이후에 맨 아래 보니까 낮은 단계 연방 제방안과 남한의 연합 제안 6.15죠. 2000년 김대중 정권 때. 그러면 적절한 겁니다. 1번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거는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직후인 72년도에 만들어진 거고요. 2번에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시작하였다. 어쨌든 시작은 해로이면서 98년이죠. 그러니까 98년이니까 가시기에 들어가지. 김대중 정권 6.15 전. 오케이. 단 육로 관광 사업은 노무현 정권이라고 그랬습니다. 2003년. 그다음에 3번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하였다. 좀 전에 얘기했죠. 이거는 남북 기본 합의서 직전이기 때문에 가 이전인 것이고, 그 다음에 경의선 철도를 남북으로 연결하였다.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하기로 합의. 웬만해서 합의는 모두 김대중 6.15 직후다. 6.15 직후 김대중 정권. 그런데 착공 이런 말 하면 대부분 노무현 정권이지만 동해선 경의선 연결하기로 합의. 이건 착공도 김대중 정권이야. 착공도. 연결 개통 시범은행 이거는 노무현 정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여긴 연결이라는 표현 나왔잖아. 2003년이거든요. 6월. 그러므로 이건 노무현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6.15 이후 한참 뒤죠. 노무현 정권. 그러므로 답은 2번인데 순서를 잡으면 1. 그다음에 3, 2, 4 이런 순서를 잡으셔야 돼. 아셨죠?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부탁하는 게 문제 풀때 요령을 제가 같이 풀면서 그렇게 알려드렸죠. 무조건 문제는 시기 파악해라. 시기 파악하고 내용 파악하고 그두 개만 맞추면 되는 건데 그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주 봐야 됩니다. 계속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한국사 가장 최근에 이제 기출 문제 유형으로 우리 국가직 가장 일반적인 거 국가직하고 지방직은 같은 유형입니다. 비슷하니까 국가직 점검해봤고 그다음에 또 많이 뽑는 직렬 중에 이제 경찰직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직도 한번 점검해봤고 그다음에 또 이제 7급 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좀 난이도 있는 7급 중에서도 가장 또 난이도 있는 게 서울시 직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7급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봤고 기출문제 3개 유형으로 그리고 기출문제 그 외에 또 이제 단원별로 또 필요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원별 기출문제는 제가 또 따로 여러분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서 그걸 한번 다운받아가지고 보세요. 그래서 그거는 단원별 기출문제 유형은 제가 또 해설을 해놨으니까 그걸로 이제 보시면 될 거고 요 동영모의고사 이제 오후에 또 같이 제 직접 출제하고 점검해봤으니까 문제 푸는 요령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한국사는 반드시 시기를 파악하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실력이 증대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여러분에게 만점을 기원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